이렇게 큰 나이트 레이스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뛰었지만 좀 더 체력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운동이요? 운동을 조금 유산소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뛰고 자전거도 많이 타면서 체력 기르는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현지 팬들 이렇게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성감 어떻게 드세요? 사실 태국을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걸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역시 태국은 항상 올 때마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 현지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태국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 이 현장에 또 찾아와 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미처 오시지 못한 팬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이번에 태국 방문 하시는데 혹시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모든 커리와 볶음밥들을 섭렵하고 싶어요. 그래서 까오산 로드도 가서 이제 좀 많이 먹거리를 즐기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 행사 참여하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많은 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코스도 굉장히 예쁜 곳들로 이렇게 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국의 아름다운 야경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이 태국 현지 팬들에게 향후 활동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일단은 8월에 지금 싱글 앨범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앨범으로는 이제 미니 앨범을 11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콘서트 계획도 있으니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도 있으니까 많이 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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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